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귀하신 분들 두 분 왔죠? 요즘 핫하신 코우님이랑 얼굴 공개하고 아주 떠오른 우리 금이 이렇게 왔어요. 코우님은 처음 오셨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지려. 와. 저한테 네. 랜덤 재료를 갖고 와갖고 저랑 뭐 얘기된 거 없이 맞아요. 재료를 갖고 왔어요. 오늘 그럼 재료부터 좀 보죠. 짬뽕을 사왔어요. 역시 용님 하면 짬뽕 아니겠어요? 짬뽕을 사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짬뽕 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사절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어쩌라고! 안 돼! 닭도 한 마리 사왔고요. 양파 사왔고 버섯 사왔고요. 또 차돌배기. 집에다 가져가겠다. 짬뽕을 먹을래요? 아니면은 소고기 볶음을 먹을래요? 자, 저는 짬뽕이. 왜냐면 이거 그럼 용영님이 다 드시는 거잖아. 저요? 그럼 이거 한끼. 혹시 중식 주방 안 들어보시죠? 네. 중식 주방이 칼이 커요. 어, 그 네모난 귀여운 식빵 같은 칼 같은 거. 네, 식빵 같은 칼로 할 거예요. 그 중식 도중에 완전 뽀짝하게 생긴 칼이 있어. 용님이 이거 나올 것 같아. 식빵처럼 생긴, 식빵처럼 생긴 칼. 이게 뽀짝해? 안 뽀짝하네. 귀엽게 생겼죠? 생강은 이렇게 썰어서 다진 마늘이랑 달라요? 네. 마늘가루 때문이야. 마늘가루 때문에. 와. 와. 와, 이거 튀기는 거 꼭 찍어야 돼. 바로 치킨 CF. 팀들이 자기 좋아한다고 하고 다녀. 어디? 손은 안 뜨거워요? 안 돼. 어! 방금 손을 넣었어, 아닌가? 지금 160에서 170. 와, 그거 바로 알아요? 그거 온도를 어떻게 알아요? 아! 하지 마세요! 제 말 잘못했어. 앞으로 뵐게요. 얘가 튀김이잖아. 네. 튀김이니까 한번 어느 정도 익혀주고 얘를 빼서 소금을 한번 빼줘야 돼, 겉으로. 와, 냄새 돌았는데? 보임. 그러니까 고소한 냄새 나. 닭가슴살. 닭지치시. 지금 그냥 먹어봐. 에휴. 했었거든. 이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짜뽕. 오케이. 이거 이렇게 뿌리는 거. 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니, 파는 거 같아. 감자가 다 익었고 얘도 겉에 소금이 다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튀겨줄 거예요. 살짝 몇 개 먹었어? 제일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 춤 추자. 시작. 아, 그 춤이었어?
옆에서 먹고 계시면서 나는 두 번째 요리를 한번 해볼까. 자, 한번 볶아 봅시다. 한번. 기름을 계속 내주면서 고춧가루를 안 타게. 오~ 되었는데 한 번 더 되었다. 우와, 와, 국물이 그냥 안 되겠다. 15백에 싸갈래요. 나? 정녕 이게 내가 새벽 2시에 끓여먹는 그게 맞단 말인가? 그건 완전 다르지. 방송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콩나물이 너무 아삭해요. 요리 제일 맛있게 먹는 법이 거기 있는 대로 한 번에 다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쌈싸먹기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콩나물이랑 라면이랑 양파랑 해서 해가지고 아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재밌었나요 여러분? 네네 요리님. 오케이. 오늘 랜덤 재료 이렇게 그냥 대충 사와서 한번 요리를 해봤는데 꽤 괜찮은 요리가 나왔죠.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즐겁게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바! 꾼바! 호바!